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 허세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상품이 뭔지, 투자 목적과 투자 시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 방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가 뭔가요? 투자랑 투기, 파생상품이랑 도박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자, 투자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투자겠죠. 투기는 위험관리가 일단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끔 지나친 투기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금전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의향을 결정을 할때 아무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투자에 앞서서 금융투자 상품이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이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은 반드시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원본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증권회사 직원이 안 집니다.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금전, 내 재산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러 가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이거 하죠. 투자자 정보 확인. 이거 해보셨을 겁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투자자 성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게뭐 투자 목적이 뭔가, 재산 상황은 어떤가, 투자 경험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증권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걸 작성하고 나면 우리가 상품을 투자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상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도 정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을 권유를 받으면 혹은 권유받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맞는 금융투자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투자 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주식은 기본이고요. 펀드나 ELS,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남들이 투자하니까,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권유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 위험, 구조, 수수료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옵션이나 선물의 파생상품은요. 원본 손실뿐만 아니라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증권회사에서 위험별 투자 가능 상품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초고 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 등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었던 그 원금 비보장형 상품들은 초고 위험에 해당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거래도 사실은 초고 위험 상품이다라는 점, 우리가 흔히 신용거래를 쉽게 쉽게 하는데요.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간단히 뭐 주식 거래를 할때 우리가 처음 뭐 살펴봐야 될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간략히 몇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투자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일단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깝게 벌어놓은 돈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유의해야 되고요. 투자금의 운용 목적, 내가 이걸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내 돈이 어떤 돈인지, 이 투자가 단기 투자 목적에 적합한 돈인지, 혹은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한 돈인지를 살펴서 투자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례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이 그 전세금이 아마 그 단기로 한 1년 정도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금의 운용처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세금은 생활자금이잖아요. 생활자금이고, 그다음에 1년 후에는 반드시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었었는데, 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주식이 폭락을 했죠. 근데, 1년 후면,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단기 자금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해야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듯이, 내 투자금이 장기로 혹은 내가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내 생활 자금인지 장기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례입니다. 요즘에 주식 리딩방이나 오픈 단톡방이나 카카오 단톡방 이런 것들에서 주식 투자 권유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뭐 무료로 투자를 받다가 유료로 주식 카페 같은 데서 뭐 1년 가까이 돈을 지불을 하고 정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주식 카페에서는 그 특정 종목을 본인이 싼 가격에 매수한 후에 뭐 해당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해서 투자자들한테 매수 권유를 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본인은 팔고 다른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는지 말든지 관리를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식 그 매수 차익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이용한 경우들이 발생을 했죠. 물론 처벌을 받긴 했으나 이런 경우에 투자자들이 손실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 카페에서 뭐 1년 가까이 정보를 받는다라는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들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카페나 이런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잘못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완전 저 사람의 정보가 그냥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를 한다라는 경우에는 위약금 일정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을 하고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수거래인데요. 미수거래는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할때그 미수거래를 말을 하는데요. 뭐 주식 종목마다 증거금이 다를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가격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거니와 문제는 결제금 부족으로 결제 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매매야 사실 가격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가격이 내리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추가 금액을 제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저리로 강제로 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래는 항상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테마주. 이거 뭐 대선 때나 항상 나오는 게 테마주잖아요. 근데 테마주 투자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결과를 보면 너무 잘알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 테마주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한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손실이 발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 투자자입니다. 비전문가의 계좌에서 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이 어떤 주식이
테마주라서 좋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일반 투자자에게 늦은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요.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말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이 우량한지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품절주 들어보셨어요?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품절주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품절주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실적 개선도 없고 근데 단지 그냥 품절주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이 상승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작전 세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작전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뭐 과열 양상을 보인 후에 당연히 과열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절주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신용융자 높은 종목 투자 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용융자가 높은 종목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HTS의 종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반대매매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버틸 여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반대매매로 가격의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은 주의를 하시라라는 거고요. 자, 보호예수기관 들어보셨나요? 보호예수가 그 신규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제3자 유상증자 등을 할 때 대주주에 대해서 해당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근데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면 대주주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량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보호예수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기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보호예수 기간과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주 요즘에 투자 많이 하죠. 배당 뭐 이것도 이제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배당을 좀 받으려고 우선주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주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우선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거는 의결권은 없대 대신에 배당을 주는 이런 경우 배당을 우선하는 이런 배당 우선주를 말을 하는데요. 이 우선주는 사실 좋은 투자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중소형사 우선주가 문제가 됩니다. 중소형사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좀 낮고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품절주처럼 조금만 그 매도 주문이 늘어나도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주주수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 폐지하는 우선주 퇴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우선주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선주 퇴출 제도로 인해서 퇴출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위해서 우선주를 매수를 했는데 뭐 영업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 및 정관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발행 조건과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한 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 많이 들어보셨죠? 유상증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자금이 필요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주주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상증자를 왜 어떤 유상증자를 유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유상증자는 유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물건이 좋으면 대주주가 당연히 사겠죠. 근데 대주주가 사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할인율이나 최대주주 참여 여부, 실권주 처리 방식, 재무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뭐 보고 투자하시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 인터넷 카페?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는요, 매 분기 말이나 뭐 매년 말에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근 3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자본구조나 자금 조달 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회사의 영업위원 관련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시스템, 자트나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도 계속 보시고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주매매, 가끔 HTS를 보시면 본인이 거래하는 종목의 거래 체결창에 주식수 1위라고 해서 쭈루루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단주매매라는 거래 방식인데요. 문제는 단주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주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소규모 매수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면 거래가 굉장히 상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일반 주주들이 아, 이 주식 뭐 호재가 있나 보다라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주매매는요, 시세 조종의 대표적인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항상 조심하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